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 시즌2 아버지의 이름으로 네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이프로입니다. 네. 다 하고 오셨죠? 네. 여러분 시원하게 배를 비우셨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최준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조금 전 시간에 카타르 다녀왔습니다. 카타르에 아주 흥미로운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 이제 카타르에도 또 지난 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거 한번 좀 오늘 살펴보는 거죠? 예, 카타르 네, 말씀해 주세요. 슬퍼요 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슬프잖아.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 카타르 역사 자체로만 보기보다는 카타르를 통해서 이참에 한번 이슬람 중동에 대해서 한번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카타르가 양쪽에서 사이에 서서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의 활동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해되는 면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슬람 그러면은 두 파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순니, 네, 시아. 예.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이제 많이 싸우죠. 예. 뭐 죽고 죽이고 네. 많이들 싸우는데 보통 이제 시아가 소수예요. 시아파가. 시아가 소수라서 시아가 제일 많은 국가는 이란. 그래서 이란은 이제 그 시아파의 맹주죠. 네. 그다음에 순니파가 제일 맹주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아가 머릿수로 더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그래서 옛날 후세인이 있을 때는 이제 순니가 머릿수는 작지만 소수파가 이제 다수를 다스리던 그런 국가였는데 시아로 이제 지금 넘어간 상태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하고 이제 훨씬 가까워지게 된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순니, 시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집단으로 보지만 그 안에도 되게 다양해요. 아, 같은 시아라도 우리도 이제 뭐 기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파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네. 교단들이 이제 계시는 것처럼 이 이슬람 똑같이 꾸란 읽고 하지만 이슬람 형제지만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는데 이제 시아파 같은 경우는 누가 정통이냐를 가져가지고 뭐 여러 파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열두 이맘이다, 뭐 일곱 이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파벌들이 있고 순니 같은 경우는 오늘 카타르는 이제 순니 계열이니까 순니 같은 경우는 이제 마드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일상의 해석, 그러니까 꾸란은 이제 벌써 만들어진 게 천년이 넘었으니까 네. 그걸로 일상을 해석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보면 시대가 안 맞으니까. 예, 시대가 안 맞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파벌이 있어요. 순니 안에서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순니 안에서 파벌을 보통 한 4개 정도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강성이 정통주의가 이제 한발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이제 정통주의죠. 야, 세상의 모든 정의롭고 올바른 이야기는 다 꾸란에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돼.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선지자들이 한 이제 그 하디스라는 이제 그 자원집이 있어요. 네.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모아놓은 책이 있으니까 그 두 책의 모든 진리가 다 있어. 이거대로 하면 돼. 이게 가장 정통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수적인 힘들다. 예, 힘들죠. 생각만 해도. 순위 근본주의네. 그렇죠. 순위 근본주의죠. 네. 그래서 이 순위 근본주의에 해당하는 국가가 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네. 카타르예요. 카타르도? 예. 원래 이 다 한 종족이었기 때문에 사우디에 있던 그 종족들 중에서 이제 갈라져 나와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바레인으로 가고 세 번째가 카타르. 이제 카타르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 정통 보수주의적인 이슬람 해석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따지고 올라 보면은 사우디와 이제 카타르예요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야 그래도 그걸 그대로 가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가 좀 이렇게 봐서 우리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신 학자분들께서 이 정도까지는 된다라고 인정하는 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샤피파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완화된 네. 이제 이런 계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좀 그래도 너그럽거나 북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저기 이슬람 국가 맞아? 뭐 세속적, 이런 생각이 세속적 무슬림이라고 세속적 무슬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이제 자 그런 말씀도 맞지만 나 개인도 내가 이슬람을 믿는 신자로서 양심에 비춰서 행동하고 맞게 행동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까지 넓게 해석해주는 이제 이런 파들이 이제 뭐 하나피파라든지 이제 말리키파라고 이제 부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파들이 한 4개 정도가 이제 크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가장 유연한 이제 말리키파가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이제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덜한 쪽이 이제 하나피 같은 경우가 이제 터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법학자들 말씀까지는 그래도 좀 인정해야지라고 하는 쪽이 의외로 이제 동남아 인도네시아 그다 예 그리고 이라크 정도가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이제 보면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가장 꼴통스러운 아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가장 이제 정통적인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나라가 사실은 카타르예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술도 마시고 뭐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카타르가 상당히 재밌는 행동을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중동의 이슬람 그 국가들 왕정 국가들이잖아요. 네. 이 왕정 국가들이 제일 골칫덩어리로 생각하는 그 집단이 하나 있어요. 왕정 국가들이? 예. 그 이집트 역사를 소식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슬람 형제단이라고. 아, 무슬림 브라더스라고 이제 MB라고 표현하는 이제 거기도 그 MB? 예. 집단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20세기 초반서부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주 그 국가나 운동 세력이죠. 우리 따지면 운동권 세력이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상호 부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성경 말씀대로 꾸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우리를 다스리는 저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계속 이의제기하다가 그래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이제 극렬한 계통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그러면 이 이슬람 그 무슬림 형제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이라크 저기 이집트에서도 잠시 정권을 잡았다가 그렇지. 이제 처절하게 이제 응징을 당하고 뭐 죽고 뭐 다 그랬죠. 이제 보면은 그럼 여기 사람들은 되게 이제 급진 이제 과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도망을 가니까 망명을 가야 되잖아요. 네. 이 망명을 받아주는 데가 카타르예요. 되게 재밌죠 이제 보면은 자기도 왕국인데 네. 그런 이제 왕국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가장 그 강렬하게 드러나는 집단인 이제 무슬림 형제단 같은 이런 거기서도 이제 그 쫓겨나는 대표적인 그 반정부 인사들을 카타르가 그냥 톡톡 받아줘요. 사건 씨 말고 그냥 너 있어 그래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보면은 서방하고의 관계도 좋은데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는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서도 지원도 이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이슬람에서 또 많이 나오는 그 반군 집단 중에 하나가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네. 예, 이런 친구들이죠. 사실 이 친구들은 주로 이제 시아 계열이에요. 보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지원을 해줘요. 또 카타르가 넘치는 돈으로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치 국민들이 우리 이제 그 전화기 눌러가지고 한 통화 하면은 뭐 얼마씩 LS 3천 원 예 뭐 이런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진짜 중동의 오지랖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가장 극단적인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또 저런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유연하게. 분명히 순리인데 왜 또 시아인 국가들하고 또 유연하게 잘 지내느냐 이게 되게 이제 복잡한 구조 속에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배알이 없나? 배알이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근본주의로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면 카타르 입장이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이야. 자부심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가장 정통이라는 느낌으로 딱 봤을 때 보면은. 저 무슬림 형제단의 친구들 해석이 맞아. 왜냐면 꾸란의 말씀이니까 보면은. 그럼 저 친구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보면은 이 중동 국가의 지금 왕정이 계속 갈 거냐? 아니란 말이죠 이제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폰 군주나 이렇게 가야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이폰 군주를 지나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화국 세속화된 공화국으로 갈 거냐? 를 보면은 중동 국가들을 보면은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슬람 정당들이 득세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제 보면 이집트도 그렇고 뭐 이라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에서 생각하는 그냥 일반 세속 정당으로는 잘 안 가더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우리 편을 미리 만들어 놓자. 왕국이 왕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도의 이제 정치적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입헌군주제를 해서 여러 정당들이 있고 네. 얘네들이 투표를 하면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결국은 저 무슬림 이슬람 정당 애들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높다. 그럼 걔네들하고 우리가 미리 이제 친해놓고 대신 너희들은 우리 왕실은 건드리지 마라. 네. 라는 식으로 서로 이제 가져다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나름대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죠 이제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 무슬림 형제단이나 이 정통 아랍에서 중동에서 정통 그 무슬림들은 사실 사우디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내요. 야, 그럼 정통답게 네가 메카를 지키는 어떤 수호신이라면 거기에 맞게 놀아야지. 왜 외국인들 들어오고 외국 군대 주둔하고 뭔가 서방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왜냐면 사우디가 우리는 이 아주 엄격함을 또 강조하고 그 종교 경찰들이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막 때리잖아요. 보면은 뭐 머리카락 길다. 뭐 여자들은 복장이 그렇다 그러면 그럼 그대로 하든지.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죠 보면. 근데 카타르는 정치적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쪽을 알아주면서 또 세속에서는 또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도 하고 운전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조금 몰래 술도 먹고 돼지고기도 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개방 정책을 이제 펴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 네. 그러면 왜 이 카타르가 이런 식으로 모순된 정책을 하냐면은 중동을 크게 놓고 보면 시아 그 초승달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이런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아파 제일 동쪽이 중동의 동쪽이 이제 이란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란이 원래 좀 고립돼 있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옆에 이라크가 미국이 이제 후세인을 무너뜨리면서 시아 정부로 바뀌면서 연결점이 생긴 거죠. 이란, 이라크가 붙고 이라크가 붙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시리아? 시리아랑도 연결이 되는 거고 시리아 옆에 있는 레바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중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불러서네. 이어지는 시아 벨트가 생기는 거예요. 초승달 모양에. 예.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시리아 같은 경우는 파벌이 약간 달라요. 시아는 아니에요. 정통 시아는 아니고 와하비파라고 해서 또 다른 파벌인데 시아 반개 정도로 이제 되니까 네. 이제 지켜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위쪽에서 쟤네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셈이다. 네.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사우디가 여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 GCC라고 하는 이제 걸프 6개국 뭐 그 바레인, 카타르,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기네 말 잘 듣는 왕국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밑에 있는 예멘,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요르단,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이제 묶는 이제 순리. 네. 순리 어떤 벨트를 또 구성을 해서 이거에 맞서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키가 되는 게 이제 저 북쪽에 있는 터키인데 터키도 이제 순리 계열이다 보니까 시리아를 넘어서서 시리아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리가 이쪽을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위쪽 그 터키랑 연결을 시키면은 시아파를 고립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사실 시리아 내전이 이렇게 처절하고 길게 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뿐만 아니고 이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 들어가고 심지어 멀고 먼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북한까지도 다 얽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시리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시리아에 무기를 공급해 주는 나라가 이제 이란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카타르도 있고 UAE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나라들이 자기들이 무기가 없잖아요. 사와야 되는 나라들이니까. 그럼 그 무기를 사오는 여러 나라에서 사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무기를 팔아요? 네, 팔아요. 네, 많이 팔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제 갈등을 이제 했는데 네. 이란이 이제 강수를 이제 두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시리아가 이제 반군이 이겨가지고 순리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노골 쪽으로 이제 이란이 개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 어떻게 보면 그 그림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마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실전 경험 있는 친구들이 가서 시리아 군을 도와가지고 이제 반군들하고 싸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란군의 이제 그 특수전 했던 친구들도 파견을 나가요. 의용대 형태로 자발적으로 이제 갔다라는 명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세 역전이 돼가지고 시리아가 정부군이 이겼죠 이제 거의. 그리고 사우디 밑에 보면은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네. 예, 예멘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한때 분단 국가였죠. 여기는 이제 원래 북예멘이 자본주의고 남예멘이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이제 90년대 통일이 됐다가 지금 이제 치열하게 이제 또 내전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 내전도 마찬가지로 시아가 반군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란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반군 세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그 사우디가 직접 지금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근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보면은 포위를 당한 지금 이런 이제 형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래서 사우디 혹시 이해 안 되신 분들 계시면 꼭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움찔움찔 할 때 우리가 조금 힘을 한번 쓰면은 다시 저놈들을 이제 동쪽 끝머리로 몰아놓고 주도권을 옛날 식으로 갖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사우디가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예, 현재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까지 이제 눈을 넓혀 보면은 네. 이집트 밑에 수단이 있죠. 네. 수단도 이제 뭐 예,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인데 여기도 이제 반군 세력들이 있는데 이제 이 반군 세력들이 또 시아예요. 예. 근데 여기 이 수단에서 홍해를 건너서 조금만 올라오면 어디죠? 예멘이에요. 아 수단에서 홍해 좀 지나서 예, 예. 바로 그 예 네. 금방 홍해만 살짝 건너면 만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그 사우디가 되게 자기들 안방으로 생각했던 홍해 주변 지역 네. 지금 빈살만 그 왕세자 같은 경우도 사우디 왕세자가 되게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많이 하는 데가 이 홍해 주변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 무슨 스마트 시티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지역들인데 네. 이 안방부터가 이제 혼란의 도가니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면은 실제로 지금 이집트에 보면은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는 좀 남쪽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무법 네. 천지거든요 보면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사우디가 완전히 포위돼 있는 이런 면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네 그래서 사우디가 신경질이 잔뜩 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카타르가 계속 신경을 이제 거스리다가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이란이 평화적 핵 개발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카타르는 그거는 뭐 자국의 자족을 위한 자유를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멘트까지 하니까 사우디가 이제 화가 이제 막 머리 끝까지 이제 치밀어 오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교를 하고 봉쇄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막 제가 비행기가 와서 막 실어줬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막 염소도 실 거예요. 비행기로? 염소 우리 소떼 방북시키는 것처럼. 가고 신선한 이제 염소젖을 공급해줘. 염소를. 와. 그러면 이 나라들이 이렇게 도와준 나라들이 이란하고 네. 이제 터키예요. 그러면 이 나라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준 게 아니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카타르가 도와줘요. 그 터키가 이제 미사일 사는 것 문제 때문에 러시아 네. 사는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격노해가지고. 막 금융 제재 비슷한 거를 막 내리고 이제 터키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때 카타르가 구원 투수로 나섭니다. 당장 200억 불을 지원해 줬어요. 한 방에. 터키한테. 예. 스케일이 있네. 예, 스케일이 있죠. 그래서 터키는 또 이 반대급부로 이제 그 카타르 정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많진 않지만 한 200명 정도의 군인을 파병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카타르에는 터키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소수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집안 단속을 위해서 카타르를 한번 크게 후드로 패서 이제 말 잘 듣는 다시 동생으로 만들어 놓고 싶었는데 오히려 동생이 막 엇나가면서 이제 저 옆집 밉상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죠. 이제 보면 요즘 애들 막내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주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지금 복잡한 행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원래 순리 정통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이 가장 보수적인 그 종교 해석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극렬한 테러리스트나 예. 이런 사람들도 안아주고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유연성을 발휘해가지고 주변에 큰 시아파인 이란하고도 나름대로 관계를 좋게 유지를 해가면서 상당히 신뢰를 추구하는 근데 그냥 그 중동 안에서만 놀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뭔가 일이 꼬이면은 정말 사우디한테 뭐 주워터지고 주워터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국제적인 이 롤플레이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행사도 유치하고. 야, 그러네요. 이 사우디도 그런 적 없고 사우디도 축구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사우디. 네. 근데 뭐 여기 크기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이런 데서
월드컵이라는 꿈도 못 꿀 텐데. 네. 요 조그만 나라 카타르에서 뭐 뇌물이다 뭐다 뭐 말은 뭐 많지만 어쨌든 간에 예, 에어컨을 깔아가지고 뭐 잔디 밑에는 뭐 찬물 파이프를 깔아가지고 냉기가 올라오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는데. 냉기가 올라오게. 예. 어쨌든 간에 카타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리적 위치 상황들을 10분 이제 고려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등거리 외교라고 하면 등거리 외교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면 되게 실용 외교적인 면들이 있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니까 쟤는 안 돼라고 하는 애들 과감히 받아서 왕실의 안정을 꾀하고 예 명분도 찾고 지역 내 어떤 그 일반 국민들한테는 네. 왕실을 보호도 하고 알 자지라라는 걸 통해 가지고 소프트 페어도 키우고 그 다음에 순리지만 시아하고도 잘 지내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역학 관계들을 잘 활용하는 이런 국가들. 카타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부터 이 나라가 교역을 중심으로 이제 성장해 왔던 이제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예요. 유목이 아니라 교역을 했다. 이거. 예, 이 유목을 하려고 해도 좀 애지간해야 이 뭐 유목을 하죠. 이 중동의 사막들은 뭘 키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네. 이 교역의 중심지 그렇죠.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바다 실크로드 바다로 바닷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다 몬순을 통해서 이제 몬순 바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쪽으로는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동양에서 온 사람들의 물건이 내려지는 데가 이 결국 오면은 여기까지였던 아라비아. 거죠. 아라비아 반도까지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낙타에다가 이제 캐러반에다가 이걸 싣고 유럽으로 가서 지중해 근처까지 가서 다시 거기서 몇 배씩의 이제 돈을 튕겨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중동이란 나라는 지금도 아까 뭐 항공편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통의 요지라는 점이 있죠. 현대판 대상을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 제조업을 한다는 생각은 옛날에도 없던 거예요. 머물러야 되니까. 뭐 물건을 만들고 정착을 해서 뭘 오랫동안 투자하고 이런 거보다는 사이에 껴서 장사. 예, 브로키지를 하는 거죠. 양쪽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이제 빠르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그래서 뭐 서구에서 말하는 뭐 그 바스코 다가마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도 없는 데를 망망대해를 헤쳐간 게 아니고 이슬람 상인들이 다 갖고 있던 정보들을 조금씩 짜맞춰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알고 갔던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카타르 같은 경우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한 2, 3세기부터 등장한다고 합니다. 기원전 2, 3세기요? 예, 그러니까 로마 뭐 이럴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주로 무역, 상업 뭐 이런 걸 했대요 보면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이죠 보면은. 이라크 지역하고 인더스 문명하고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줬다 그러고 예나 지금이나 이제 유명했던 토산품인 이제 진주가 그 당시에 양쪽으로 갖다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좋고. 7세기부터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근데 아까 제가 제조업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 유명한 것이 제조업이 하나 있죠. 그 카펫 양탄자가 있죠 보면은. 네. 이거 하나 있지 정말. 예, 그래서 주로 페르시아 쪽인데 이 카타르 지역은 또 유명한 게 이 재봉 바느질도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 자수 같은 거 이런 놓는 거를 예, 되게 많이 해서 이 당시 이걸 또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가공 무역을 해가지고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섬유 이제 가공품 그다음에 이제 진주 이런 것들을 이제 멀리는 중국까지 이제 갖다 팔기도 하면서 그냥 평화롭게 살던 이제 이런 나라였는데 15세기에 이제 바스코 다가마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서 네. 인도양으로 들어오면서 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령이라기보다는 세력권이죠, 세력권. 네. 그러니까 드디어 알았던 거지. 아씨, 우리들한테 그동안 니들이 비싸게 팔던 물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였구나. 이제 꼼짝마 이제. 그러고 이제 떠리로 다 가져가는 거였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유럽의 영향권 하에서 한 2세기 정도로 있다가 네. 한 17세기부터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죠. 이제 이 친구들의 이제 영향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체 그 넓은 대륙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제 부족장들한테 이제 충성 서양만 받고 이제 적당히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에미르라고 하는 그 부족이라고 네. 하는 우리 토후국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예, 토호가 아니고 토후라고 이제 예, 그러니까 족장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나라들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땅으로 이제 계속 이제 남아 있었고 이 지역을 다스리던 가문이 이제 따니 가문이라고
이 지금 왕실이에요. 따니. 예, 따니. 타니 뭐 따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의 이제 사우드 가문이 이제 맏형. 네. 그다음에 바레인의 칼리프가 이제 둘째. 원래는 다 그 사우디에 있는 사막 가운데 살다가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이 가문들이 이제 바닷가로 온 거죠. 이제 저쪽. 이러면서 이제 그 도하나 이런 바닷가 지역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인 1868년에 드디어 이제 영국이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들을 이제 가는데, 이건 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통치할 만한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보면은 작지. 예,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네 말 들어라. 그러면서 일단 그 외교 관계를 이제 형성을 이제 합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내 보니까 아, 이 식민지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다룬다 이거죠, 자기들을. 영국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그 옛날 형님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이제 오스만 투르크하고 이제 끈끈한 관계를 우리 좀 열심히 챙겨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보면. 네.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붕괴를 하고, 예, 그러니까 형님이 없어지죠, 보면은. 가지고 이제 다시 영국이 이제 이 지역을 프랑스랑 나눠서 줄곧기를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됐는데, 다시 와서 봐도 아휴 쟤네들 데리고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식민지가 아니고 그냥 보호령, 자치권이 있는 보호령. 얘네들이라고 사귀고 싶으면 런던으로 오세요. 우리가 검사해서 도장 찍어주면 사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령 개념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영국한테 충성. 이제 말만 하고 네. 이제 넘어가던 어떤 그런 나라였습니다. 보면은. 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의외로 오래 가요. 2차 세계전이 끝나고 1968년이 돼서야 중동이 네. 이제 영국이 더 이상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해외 모든 식민지와 주둔을 다 포기를 합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관리하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많지 않나? 들어오는 비용은 별로 없었고요. 나가는 비용만 많았던 거죠. 수입은 별로 없었고. 왜냐면 보호국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럴 거면 식민지 왜 만들었어? 원래 식민지라는 것들은 처음에는 이득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골칫덩어리가 돼버려요. 돈만 들어가고. 돈만 들어가는 거죠. 그걸 방위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예, 왜냐면 식민지라는 건 대부분 낙후되고 이런 지역이잖아요. 보면은. 그래도 그래, 가끔 또 폭탄 테러 해. 예, 그래서 이제 60년대 미국이 영국이 이제 노동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영연방 정도로 묶자. 그래서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해군 이제 아시아 함대도 철수해서 이제 해체 시켜버리고 중동에 있던 그 군 병력도 몽땅 다 철수를 합니다.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처럼 큰 항공모함 가지고 있던 것도 만들려고 했던 것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쪼그라들기 시작했던 게 이제 미국, 이제 영국의 이제 60년대인데 그때 이제 그 철수를 하면서 야 우리 갈 텐데 니들 어떡할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족장 아저씨들께서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도 좀 뭔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모여보세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의견 맞은 나라들끼리 먼저 만든 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서 그 맞지 않은 이제 한 두 개 정도의 이제 부족이 만든 게 이제 카타르가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영국군이 이제 71년도에 최종적으로 이제 철수를 이제 하고 그래서 72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을 했다. 진정한 독립을 했다. 크게 막 핍박받고 막 사람 죽고. 아니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뭐 20만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오고 가면은 이제 와서 이제 물건이나 팔고 그 사이에서 진주나 좀 갖다 주고. 근데 뭐 석유가 좀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왕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당시 이제 왕이 72년도에 왕이 이제 아, 이 동네는 사람 이름이 참 길어요. 세이크 칼리파 빈 하마드 알사니 왕이었는데 그것도 풀네임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세이크 국왕이라고 하지.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이 중동에서는 그 내가 닮고 싶은 이 이슬람 성인들의 또 호칭들을 또 갖고 오고 아버지 성도 갖고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길어집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쭉 나오다가 1995년에 세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즉위를 이제 했던 거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하면 네. 그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예를 들면 그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뭐 그 동네 다른 부족들에서도 야 어떻게 아버지를 아들이 뭐 이런 분위기는 없었던 있었죠. 모양이죠. 당연히 있었죠. 왜냐하면 다 왕실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쁜 친구들하고 놀지 말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옆 동네에서 작은 집에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면은 사우디나 뭐 쿠웨이트나 이런 나라에서 봤을 때도 저 우리 애들 저거 보고 배우면 곤란한데. 큰일 나지.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대 주워 패려고 사우디가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걸프전 막 치르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걸프전 치렀잖아요 보면은. 아, 정신 없을 때구나. 예, 정신도 없고 사실은 사우디 위상이 많이 추락했어요. 아, 그때 당시. 예, 왜냐면은 이슬람의 맹주인데. 이슬람의 맹주인데 이슬람의 맹주가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서 같은 이슬람 세력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국군은 지금까지도 90몇 년도까지도 계속 주둔을 하고 있고 저 뭐 아랍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 눈으로 보면 거의 벗고 다니는 여성들이 막 돌아다니는 이게 어떻게 이 아랍의 성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도 사우디 네가 뭘 할 말 있다고 할 말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석유 가격도 이제 상당히 저렴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이 안 섰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에 넘어갔어요. 위험에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돌려보냈는데 겁이 나는 거죠.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95년도 벌어진 일인데 네. 그래서 96년도에 알자제라를 만든 거죠. 그런 목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저 형님 저 언제 또 수틀리면 와가지고 또 쥐어박고 갈지 모르는데 저 형님은 쥐어박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죽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 해자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상황을 상대방한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잘 알리고 뭔가를 이제 해야 된다. 카타르가 사실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잖아요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카타르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카타르 역사는 72년 독립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50년도 안 된 진짜 신생 국가네. 예. 뭐 이프로님이나 저나 이제 72년생이니까 저희랑 이제 같은 때 독립해가지고 동갑이에요? 예, 쥐띠입니다 보면은. 왜 이렇게 아닌 것 같지? 무슨 말씀이세요? 판단 안 하세요. 제가 더 연식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제 보면은. 아니, 저는 꼭 특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카타르는 이런 이제 연원이 있는 거죠 보면. 네네. 그래서 카타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연성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교역의 어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카타르 같은 경우는 그 경쟁 상대가 뭐 사우디라기보다는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렇겠죠. 아니 뭐 사우디랑 경쟁하기 좀 너무 체급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 되게 견제를 많이 해요. 카타르 같은 경우를. 네네. 왜냐면은 이 자기 고객을 낚아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서 두바이에서 제일 큰 고객이 누굴 것 같으세요? 두바이에? 예. 제일 큰 고객. 뭐에 대한 고객? 뭐 경제나 자기들 어떤 뭐 금융기관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이란 아니에요? 이란이에요. 이란 돈이 거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란이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경제 제재 때문에 뭘 정상적인 교육이나 무슨 계약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알아서 눈치껏 이 두바이 쪽에서 다 대행을 해주는 거죠 이제. 사면 거래 뭐 이런 것 좀 해주고. 그렇죠. 예, 제재를 회피해서 물건 반입 뭐 이런 것도 하고 이 사람들 교류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그 바로 이란에 가서 뭐 협상하라고 이랬다가는 당장 미국한테 이제 주어 맡기잖아요 보면은. 잠깐 나와라 이쪽으로. 예, 뭐 자연스럽게 두바이에서 놀러 왔는데 너 옛날에 저 캠브리지에서 같이 보던 놈 아니야 보면은 어떻게 지내?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사업 이야기 좀 했다. 그리고 뭐 이 두바이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뭐 공증 받아가지고 계약도 하고 여기 있는 금융기관으로 자관 뭐 그래서 두바이가 사실은 그 마타논 큰 돈 뭉치를 이제 굴려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강력한 경쟁 상대로 이제 카타르가 이제 좀 늦었지만 도와 칼라가 비슷한 사람들 그렇죠 등장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우리가 분산 투자하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한 나라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위험하죠. 예, 이렇게 주면은 아 우리가 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지금 한 십몇 년 전인데 이 카타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바이 흉내를 내서 개발 사업을 막 시작을 하고 항만도 막 건설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테러리스트들이 몰려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어디를요? 카타르 도하의 주변을. 예.
그래서 막 배에서 모터보트 타고 와가지고 이제 막 로켓포를 날리고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시설을 불태우고 막 사라져 버렸어요. 뭐 두바이에서 보낸 애들이요? 찾아보니까 매우 가능성이 높은 걸로. 두바이 쪽이. 네. 그러니까 이제 두바이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경쟁 상대를 아예 밟아놓고 싶은 거죠. 이제 보면은 쟤네들은 자기보다 더 유리한 거예요. 석유도 많아, 가스도 많아. 이런 놈들이 이 금융이나 뭐 이런 항공산업 이제 결국은 지금 다 라이벌 됐잖아요. 이제 보면은 에미레이트 항공이 더 크긴 하지만 카타르 항공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이 큰 형님들 사이에서의 어떤 이 작은 국가들끼리의 갈등 이런 문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있는 거죠. 카타르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이 거대 세력들 사이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배울 수가 있겠네요. 배울 수가 있죠. 유연해야 된다.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된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옛날 성리학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오두가단 차발불가단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유연함이 좀 떨어지긴 해. 우리가 예. 사실 저는 네덜란드나 이런 카타르나 이런 나라들처럼 좀 그 원리 원칙은 있대. 뭐 상당히 좀 유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카타르가 이란하고 잘 지내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가스도 있어요. 한 원인은 이 가스가 바다에 묻혀 있잖아요. 근데 이란은 자기네 육지에 가스가 많다 보니까 이 해상 가스에는 뭐 그닥 신경을 관심이 없고 뭐 투자를 하려면 외국 회사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뭐 바다가 깊은 바다도 아니니까 열 받아 가지고 이란이 거기다가 마구마구 빨대를 꽂아 가지고 뽑아내기 시작하면. 바다 위에는 경계선이 그려졌지만 땅 밑에는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덩치 큰 이란이 거기다가 마구마구 빨대 꽂아가지고 내일은 없다식으로 이제 마구마구 뽑아내기 시작하면 확 쪼그라드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중동들은 땅들이 그 기름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내 땅에 빨대 꽂아서 내가 뽑아 쓰더라도 예. 다 쓰고 나면 옆에 있는 나라에서는 야, 왜 나는 꽂았는데 안 나오냐? 네가 혹시 다 가져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이란 그 이라크 전쟁, 그 걸프전 같은 경우도 쿠웨이트가 자꾸 이라크에 있는 기름을 그런 식으로 뽑아간다. 빨대 꽂아가지고 자기 땅에 꽂은 거지만 그거 쏙 뽑아먹고 나면 옆에 땅 그렇죠. 지하에서 그 경사도로 대충 이제 그 룰에 맞춰서 이제 그 관행적인 수준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싹싹 뽑아간다 저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후세인이 이제 미국 내려붙던 거죠. 그걸 명분으로 버르장마를 고쳐주겠다 이제 이러면서. 그런 게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괜히 좀 의심가고 괜히 좀 미운 애들이 있잖아. 하는 짓마다 좀 의심스러운. 그래서 이제 이 카타르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란하고도 이제 사이가 좋아야 되니까 좋아야 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이제 그 거점 하나 만들고 호르무즈 해협 이제 자기들이 쥐고 있는데 그걸 적당히 무기 삼아서 지금 단교 다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애들 같은 경우 이제 도와주겠다 이제 문도 열어주고 이런 이제 컨셉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저는 카타르를 보고 있으면 중동 사람들은 되게 욕을 많이 한다 그래요. 카타르 보고 예 아이. 되게 모순되잖아요. 앞으로는 뭐 좋은 소리 하고 엄격한 소리 하면서 뒤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도대체 하겠어 뭐 소국이 예? 예. 기름 하나 믿고 살아갈래니. 그래도 뭐 우리 입장하고도 저는 가끔 비교가 될 때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석유 하나 믿고 가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반도체 하나 믿고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산업 사회에서 보면은 뭐 반도체도 석유 같은 존재니까 예, 석유 같은 존재니까 이게 이제 그거 믿고 이제 하나 믿고 가는데 주변의 형님들 여러분 좀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뭐 원체 세계 1,2,3,4가 다 있는 나라잖아요, 보면은. 예, 그러면 좀 살살 좀 유연성을 좀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카타르를 통해서 우리가 유연성을 좀 배우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타르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봤고 네.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아는 대로 네. 예, 중동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제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잘 모르는 점도 많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외신이나 이런 걸 접하다 보면 어 내가 아는 거랑 우리가 알던 거랑 많이 다르네. 이제 그런 것도 그러네. 예, 그리고 일상 에피소드들도 재밌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네, 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자, 그럼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 또 저희가 기대하면서 오늘은 카타르. 예, 카타르로 우리 최진영 박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인데 잘 쉬시고요. 예. 네. 내려가세요 어디? 뭐 저희 집에서 그냥 아버님 모셔가지고 예, 있을 예정입니다. 그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 전 세계를 다니시던 아들이 그걸. 아들이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신지 모르세요. 이거 틀어드리세요, 아버님. 귀가 많이 어두우셔가지고. 옷 안 팔아서 이란이라 그래. 나도 우리가 있지 사람아. 자,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